제가 봉투를 하나 조그맣게 자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요, 참 이 대회를 하는데 정말로 그 문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 도움 주신 여러분에게 예,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아들의끼리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그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너무 기뻐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돈 많이 받으시고 또 이 아들의끼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저 가수님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아주 멀리서도 있으세요. 보니까 저 천안에서도 충청도 담질에서도 와요. 예, 이렇게 가수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게 이 가수분들은 박수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박수를 먹고 산다고. 예, 박수만 잘 쳐주시면 아주 가수분들이 신이 나고 배고픔도 싹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예, 여러분들 박수 많이 부탁드리고 예, 응원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운 분이라고 할까요?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가면은 옛날에 아리랑 스탠드바 하던 곳이 있어요. 최근에 7080 야간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기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 절편 드셨죠? 그것을 다 해보신 분입니다. 1분만 그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김 사장님 잠깐만 올라오십시오. 아주 그리고 도시의 아이들 친구 된다고 합니다. 자 잠깐만 1분만 1분 넘으면 박수 좀 치셔야 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간대학 총장 김종갑이라고 합니다. 큰절 한번 올렸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께는 굉장히 감고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오른팔 가수 김호실 씨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아라 씨. 아, 우리 저 야간대학의 음악대 교수들 두 분 마이크를 김호실 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도 많아서 집에 가면 남편이 이제 아버지고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그냥 총장님 내려가시는 게 저희 그 아리랑 스탠드바가 대학교로 받아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시자 우리는 교수. 괜찮으세요? 잘했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